네, 안녕하세요. 이희준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종목은 엔캠이고요. 가장 중요한 궁금증, 엔캠이 도대체 언제 올라갈까? 어디까지 조정을 받고 언제쯤 올라갈까가 굉장히 궁금한 사항이라고 이제 저는 생각이 합니다. 엔캠이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주가가 지금 현재 여기에서 이제 멈춰가지고 횡보하고 내려갔잖아요. 내려간 다음에 횡보하고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 시점이 언제쯤인지 여러분들과 같이 차트 분석과 그리고 엔캠에 대한 소식 이걸 통해서 좀 말씀을 드려 볼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7월 19일 날 무슨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지배구조 안정화 기대감에 대한 엔캠 중앙첨단 소재 동반 강세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앙첨단 소재가 이제 편입을 하는 거죠. 엔캠으로. 그러니까 리튬이온 사업 공동 전개로 인한 지배구조 안정화로 이제 속도를 내겠다. 지금 엔캠과 중앙첨단 소재의 주가가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고, 이게 이제 중앙첨단 소재가 엔캠의 그룹 관계사로 편입이 되면서 2차전지 신사업의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에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가 된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어요. 자, 일단은 증권업계에 따르면 중앙첨단 소재는 엔캠이 보유 중인 약 22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471만 2939주를 보통주로 전환을 했고요. 이는 발행 주식 총수 대비 약 5%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통상 전환 청구권 행사는 주가에 악재로 작용한다라고 알려져 있으나 이번 전환 청구로 중앙첨단 소재는 오버행 부담을 해소를 하게 되었고, 엔캠의 지분 확보로 양사 간의 지배구조 안정화 및 책임 경영을 통한 사업 시너지 극대화의 속도를 낼수 있게 됐다. 그래서 두 회사는 이런 5월 합작법인 EDL 설립을 통해서 리튬염 사업을 공동 전개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사업 동반자 관계를 맺은 바 있고요. 리튬염은 2차전지 4대 소재 중 하나인 전해액의 핵심 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엔캠의 전환 청구권 행사는 양사 간의 지배구조 안정화의 일환이라며 2차전지 리튬염 사업은 엔캠 중앙첨단 소재 EDL로 이어지는 수직 구조를 바탕으로 사업의 진행과 확장이 한층 가속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엔캠이 오늘 어제죠. 신주 이제 42.4만 주 추가 상장 시비 전환 물량에 대한 기사가 이제 나왔어요. 전환사채를 이제 발행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환사채가 회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일종으로 기업의 돈을 빌려준 투자자가 정해진 기간의 원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채권인데, 이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주식이 발행되면서 기존 주주의 지분이 희석되고 매물 부담을 떠안아야 되는 만큼 기존 주주에게는 악재로 꼽히지만, 지금 전환사채로 변환을 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우리가 알았잖아요. 그쵸? 예를 들어서 CB를 발행해요.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는데, 이 명확한 이유가 없으면 이거는 악재가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명확한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CB 발행이 호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쵸? 그런데 엔캠이 호재임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흘러가느냐 라고 말씀드리자면, 진정한 전액에 대해서 판매가 이루어지고 이 전액으로 인해서 실적에 반영이 되는 그 시점이 2025년에서 2026년 정도에 원래는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올라갔던 것은 기대감 때문에 올라간 건데, 자, 그러면 전액에 대해서는 사실 그 우리가 알고 있는 회사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왜 굳이 엔캠일까? 지금 전 세계 1위로 전액 회사로 꼽고 있는 회사가 엔캠이라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자, 왜 엔캠인지를 말씀을 드리기 앞서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텔레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 어떤 종목이 어떤 섹터가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까? 비만 치료제죠. 비만 치료제 플러스 여러 테마주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자, 제가 대봉 LS를 7월 3일 날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쵸? 이거 대봉 LS 클릭을 해보면 7월 3일 날 대봉 LS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봉 LS를 한번 좀 볼게요. 자, 7월 3일이면은 요 때거든요.
그래서 이때 들여가지고 주가가 오늘 상한가까지 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종목을 들였느냐. 여기에 오성첨단 소재, 오성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7월 22일 날 드렸고요. 오성첨단 소재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22일이면은 이때 하루 전날에 드렸는데 과대 낙폭이 또 나왔죠. 근데 이거를 저는 노린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가가 또 26.49% 급등을 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벤티지랩을 주목을 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인벤티지랩이 주가가 21%까지 상승을 한 적이 있었어요. 자,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5%대 주목을 해라 라고 오전 9시 10분에 말씀을 드린 건데 올라갈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인벤티지랩 주목, 오성첨단 소재, 뭐 블루엠텍 이런 것도 드렸었고, 자, 이런 종목들을 언급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현재 엔캠이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엔캠 주주님들은 이때 진입하신 분들은 손실 중이시란 말이에요. 그럼 손실일 때 사람 마음이 어떠냐면 그냥 주식을 쳐다보기가 싫습니다. 근데요, 엔캠이 앞으로 올라갈 것은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람 심리상 그냥 주식을 하지 말까라는 그 심리가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여기 들어오셔서 이러한 종목들을 조금씩이라도 가져가셔서 포기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걸로 인해서 제가 부자 만들어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이러한 종목들,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단기간으로는 내가 손실, 엔캠으로 인해서 손실을 봤다. 그래서 이 손실 본 거를 이러한 종목들로 조금씩 채워 나가는 그런 상황이 오면 너무 얼마나 좋을까라는 심정으로 제가 이렇게 종목을 드리고 있는 거고, 매매는 물론 자유입니다. 그래서 엔캠만 딱 바라보실 게 아니라 이러한 종목들도 가져가시면 너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 진입하셔서 한번 이 방에 대해서 한번 느껴보셔라 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텔레그램 방 진입하시는 방법은 010-8674-8841번으로 저에게 7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야지만 제가 승인을 시켜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고정된 메시지를 보시면요, 매매기법 영상이 하나 있거든요. 지금 187분이 보셨는데 12분짜리 영상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해외에서 주로 쓰는 기법을 제가 담아 놓은 거고,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확률적으로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에서 쓰는 기법보다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혹은 확률적으로는 좀 올라갈 수 있게 이렇게 영상을 제가 담아 놨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는 거니까 여기 비공개 방으로 들어오실 때만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7번을 보내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제 이름을 사칭하면서 혹은 제 채널을 사칭하면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의 제보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걸러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저도 여러분들 번호 이렇게 억지로 받고 싶진 않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의 번호를 알고 이 여러분들이 또 여기에서 입장 요청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보내주신단 말이에요. 이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문자 달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간단하게나마 7이라고 문자 보내달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사칭하는 사람들은 걸러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린 거니까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고, 엔캠은 보십시오. 자, 왜 이게 그 1위로 올라설 수밖에 없는지. 자, 지금 전액 같은 경우는요, 전액 이게 진입 장벽이 존재합니다. 자, 전액에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뭔지 아세요? 바로 신선도예요. 자, 신선도는 유지를 하려면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25도씨 이하로 최대 6개월 보관이 가능해야지만 되는데, 유통기간이 있어서 재고를 측정하기가 또 어렵고 배터리 공장 최단 거리 내에 위치를 해야 된다는 건데요. 이런 이유 때문에 진입 장벽이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그냥 수출하면 이거 사이클 돌아가는 거 아니냐. 여러분들 지금 트럼프의 망언으로 인해서 2차 전지 주가들이 어떻습니까? 지금 내리꽂고 있죠. 그렇죠? 전해액이 지금 나가겠냐고요. 다른 회사 전해액 같은 경우는 이 순환 사이클이 안 돕니다. 근데 엔캠 같은 경우는 이러한 순환 사이클이 지금도 돌아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왜?
북미 쪽으로 일단은 자리를 잡아놨고 이 IRA 법안 원래는 이제 IRA 법안을 폐지하겠다라고 트럼프가 이제 얘기를 했는데 지금 트럼프를 막아서는 새로운 인물이 나타났잖아요. 그게 누구다? 해리스라는 인물입니다. 같은 검사장 출신이고 같은 검사 출신이고 트럼프도 검사 출신이잖아요. 이 두 사람의 대결 구도를 봤을 때 지금 현재 47% 그리고 45%로 현재 2%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날 정도로 해리스의 지지율이 지금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승률, 이러한 차이가 왜 좁혀졌느냐? 지금 트럼프의 나이와 망언 때문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선택지가 없었거든요. 바이든 아니면 트럼프였는데 이 트럼프를 찍으니 바이든이 찍으니 지금 어떤 사람이 더 나을까? 미국인 입장에서도 바이든은 조금 불안해. 왜? 나이도 너무 많이 먹었고. 그래서 이 불안한 마음을 트럼프로 돌린 건데 이 트럼프 쪽으로 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일부가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만든 이 IRA 법안에 대해서 앞으로 이게 지켜진다라고 한다면 해리스가 이거를 이제 대통령이 만약에 된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다시 한번 2차전지 주가들이 고공행진을 했을 때 이때 전액을 누구한테서 살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저는 해리스가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미국 입장에서는 좀 그래요. 남녀를 구분을 하는 그런 게 색안경이 없어요. 그래서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지지율을 받고 있는 이유는 이 사람의 성별보다는 능력을 인정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능력보다 트럼프의 능력을 앞설 것이다. 트럼프의 능력보다 해리스가 능력적으로 앞설 것이다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고 지금 언론에서 이제 악재로 계속 퍼뜨리는 언론사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해리스한테 카리스마가 없다. 이 정도 얘기가 나왔으면은 해리스가 트럼프와 맞설 수 있는 인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야기가 좀 옆으로 빠졌는데 이 2차 전지 중에서 4대 소재 중에 이 전액이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타 소재와 차별되는 몇 가지 특성이 있는데 이게 엔캠의 강력한 경쟁력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엔캠은 지금 현재 독점 구도거든요. 북미에 있으니까. 다른 전액 회사들은 북미에 없습니다. 엔캠밖에 없어요. 그래서 독점 체제로 지금 현재 가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조정을 받는 거는 건강한 조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가 차트를 한번 살펴봤을 때 지금 여기 회색선 보이시죠? 여기가 이제 240선인데 240선을 지지 삼아서 계속해서 이제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너무 여기 부분이 과매도 구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주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봉에서 엔캠의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 어떠한 현상이 일어났느냐? 바로 이러한 과매도 구간의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서부터 조금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좀 얌전하게 있다가 파동을 언제 한번 쳤습니까? 이때 한번 쳤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엔캠의 파도가 쳤을 때 그리고 과매도 구간에 들어왔을 때 엔캠의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었던 것처럼 지금은 2차 상승을 현재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엔캠이 일봉상에도 보시면 과매도 구간, 주봉상에도 보시면 과매도 구간이기 때문에 내일 당장 엔캠이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왜? 지금 현재 저항의 힘이 워낙에 또 강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정이 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20선을 기점으로 저항을 이런 식으로 또 받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자꾸자꾸 해리스에 대한 호재가 나오게 되면 엔캠도 영향을 안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해리스라는 인물이 2차 전지 쪽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해리스에 대한 현재 기대감으로 일단은 주가가 버티고 있지만 만약에 엔캠이 좀 해리스가 뭔가 조금 트럼프한테 자꾸 지지율로 늦춰진다. 그러한 소식으로 인해서 또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여기 그 엔캠 대응과 저점 매수매도 포인트 요 자료 한번 좀 가져가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맥점 분석의 매매 전략 매수매도 포인트를 제가 다 잡아놨고 비공개 핵심 자료까지 담아놨습니다. 이거는 제가 PDF 파일로 넣어놨으니까 영상에서 다 말씀드리지 못한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화를 해놨어요, 제가. 그거를 이제 알아두시면 좋겠고, 받아가시는 방법 같은 경우는 저에게 Ncam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대응하셔서 저점에서 좀 잡아가시는 그 포인트를 아셨으면 좋겠는데, 이 포인트 같은 경우는 제가 영상 뒤편에서 잠깐 공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에게 Ncam이라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봉을 한번 딱 봤을 때, 자, 요게 지금 현재 구름층이 얇아지고 있잖아요. 요게 얇아지고 있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주가가 저항의 힘이 약해지고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60분봉상에서 여기가 이제 거래량이 굉장히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라는 모습을 포착할 수 있을 겁니다. 조만간 엔캠 같은 경우는 만약에 구름층 뚫어주고 이런 식으로 또 스트레이트 급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1봉상에서 20선을 뚫어주었을 때 굉장히 급등이 많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이 구름층을 뚫어주기까지는 아직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으니 엔캠을 만약에 매수를 한다라고 하시면은 비중을 그렇게 많이 실지는 마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은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아까 제가 저점에서 잡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라고 했잖아요. 그 저점이 우리가 좀 이러한 저점,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놓쳐버렸단 말이에요. 왜? 의심을 하니까. 더 떨어질 것이라는 의심, 이 떨어지는 조정의 과정에 있었잖아요, 우리가. 이 과정에서 의심을 하게 되면은 내가 큰 매수를 못합니다. 확실하게 들어가질 못해요. 근데 여기에서 세력들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왜? 주가를 얘네가 끌어올리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해서 주가를 끌어올리지, 그리고 우리가 주식을 할 때 용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용의 꼬리를 잡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내용을 좀 풀어볼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주식 투자는요, 타이밍과의 싸움입니다. 이 타이밍을 잘 잡고 들어가면은 내가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이고요. 잘못 잡으면은 꼭대기에서 떨어지는 매매만 이렇게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가는 이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고, 주식으로 이제 돈을 버는 주체들은 누굽니까? 세력이에요. 개인이 아무리 애를 써도 고급 정보를 가지고 큰 돈을 굴리는 놈들한테는 이게 힘으로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만 하셔도 앞으로 발전이 있다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러면 이 힘으로 밀어붙이는 세력을 우리가 힘 대 힘으로 대항할 게 아니라 이 힘을 역이용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본론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주가라는 것은요, 항상 올라가기 전에 개인들한테 사인을 줍니다. 거래량이 되었든, 그게 장대 양봉이 되었든, 그리고 그게 재료가 되었든, 이런 사인을 주고도 왜 우리는 자꾸 손실만 보냐 이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의심하기 때문이에요. 누구를 의심합니까? 나를 의심하는 겁니다. 나. 자,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미로가 이렇게 있어요. 어디를 가도 막다른 길이에요. 그쵸? 이게 미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요, 단 한 가지입니다. 나침반밖에 없어요. 나침반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 차트를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여기 화살표가 보이시죠? 여기도 보이실 거고, 이 신호 이름을 제가 뭐라고 지었냐면 바로 세력 지표라고 지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MACD나 그리고 CCI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지표에서 설정을 할 수 있겠지만 세력 매수 신호라는 지표 설정은 여러분들께서도 어딜 봐서 찾을 수가 없을 겁니다. 왜? 제가 15년 동안 주식 투자를 하면서 스스로 만들어낸 지표니까요. 이 세력 매수 신호가, 이 세력 지표가 뜰 때마다 주가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금부터 눈 크게 뜨고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타이거일렉이에요. 타이거일렉이 여기에서부터 화살표가 뜨니까 주가가 바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내려갈 때는 주가가 어느 시점에서 내려가는지 사인이 나오진 않습니다. 올라갈 때만 이렇게 사인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타이거일렉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종목을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 건데, 일단 한미반도체도 좀 보겠습니다.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이 지점에서 매집이 나왔다가 여지점에서 본격적으로 이렇게 우상향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제가 주식
주식은 타이밍이라고 했잖아요. 타이밍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전에 급등하기 전에 세력들이 거래량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여기서 이렇게 진입했다라는 것을 아무도 몰랐겠죠. 자, 그리고 재룡전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재룡전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부터 매집을 시작해서 매집 두 번 매집하고 바로 스트레이트로 이렇게 급등을 시켜버리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그렇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여기도 주가가 한번 폭등하기 시작할 때 그때서부터 세력들이 주가를 끌어올리기 시작을 하는 거고, 모나리자도 한번 좀 볼게요. 모나리자는 매집하고 여기서 소량이나마 조금 올랐지만 여기서 한번 급등을 시켜주고 거래량 동반을 해서, 자, 거래량이 동반을 하지 않았는데 화살표가 떴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거래량이 한번 터지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급등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YC라는 종목을 보도록 할게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거래량이 나오지 않았는데 세력들은 여기에서부터 매집이 들어가기 시작을 했고, 이때서부터 주가를 좀 뛰어가기 시작을 했고요. 이때도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매집 들어가고 이때서부터 주가를 띄우고, 자, 이런 과정을 반복해요. 이게 잘 이렇게 여러분들이 노하우를 설득해서 습득을 하시면은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구나라고 단번에 아실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전에 드렸었던 종목 중에서 보로노이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자, 보로노이 보시면은 매집 들어가고 여기서 이제 주가를 이렇게 띄우고, 이 화살표가 나오니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화살표가 나오니까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자, 이때가 5월 17일 날 금요일이었습니다. 5월 17일 날 금요일. 제가 개인적으로 쓰고 있는 문자 사이트인데 제 이름 석자 보이실 거고, 자, 2024년 5월 17일 11시 47분에 100분께 제가 보로노이 발송을 드렸죠. 이희준의 인생 종목 발송을 드렸고, 비중 50% 34,000원, 그리고 100% 목표 수익률 100% 혹은 그 이상. 여기서 이제 재료 같은 부분은 폐암 치료제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FDA 승인 기대감이 나온다라는 소식 때문에 이때에서부터는 비중을 50% 이상 들고 가셔라 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제가 그때 보내드렸었던 문자 좀 한번 보여드릴 텐데, 여기 보시면 5월 17일 금요일 오전 11시 8분에 이분께서 이제 기회라고 문자를 주셨었고, 제가 5월 17일 금요일 11시 47분에 이준의 인생 종목, 아까 그 내용이랑 똑같죠? 이렇게 좀 제가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로노이 50% 34,000원, 100% 혹은 그 이상, 그쵸? 완전히 똑같죠? 그리고 오전 11시 47분에 보내드렸다라는 것을 여기 여러분들께서 눈으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왜 이렇게까지 요렇게 문자도 제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이유는, 절대로 이게 조작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 조작이네 만에 뭐 다른 유튜버 분들도 있겠지만은 저처럼 이렇게 인증을 하라고 좀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제가 이러한 종목들을 왜 드렸었냐면,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대가를 드리는 겁니다. 채널 성장이면은 좋아요, 구독, 이게 저에게 엄청난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 이 응원의 댓글과 좋아요, 구독이 이 채널 성장에 엄청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해주신다라고 한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응원의 댓글을 달아주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런 종목 언제든지 뽑아드릴 수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화면을 보시면 중장기 10억 만들기 솔루션을 제공하겠다라는 제가 포부를 가지고서 이제 작년 11월 달서부터 이제 시작을 한 건데, 그때서부터 여기 보시면 이제 제주반도체, 두산로보틱스, 엔케미스트 소프트, 타이걸렉, 이수페타시스 전부 다 여기 옆에 상승률을 보면은 날짜 적혀 있고요. 매도 날짜 적혀 있고, 매수가 얼마에 진입했고 얼마에 매도를 했는지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저도 물론 사람인지라 손실을 볼 때도 있겠죠. 근데 손실을 본 만큼 상승률을 한번 보시면은, 아,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7월달서부터 종목을 하나 포착한 게 있습니다. 자, 여기 땡땡땡땡땡 종목인데, 이 종목이 앞으로 이러한 상승률을 더 크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는 종목으로 제가 발굴을 해낸 거고, 굉장히 힘들게 발굴을 해낸 거예요. 이렇게만 적혀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좀 안 와닿으실까봐 실질적으로 제가 이 차트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2024년 7월 1일 날 세력 매집이 끝났고요. 저점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화
화살표가 여기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 근데 이 화살표가 뜰 때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급등을 하죠.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 최소한 저는 5배, 6배 정도 올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정을 받고 이 조정이 지금 끝났고요. 여기서 다시 화살표가 나옵니다. 이때가 여러분들 이 화살표가 나오는 시점이 여기 7월달이에요. 7월달. 7월달 보이시죠? 그리고 저점이 포착이 되었고요. 여기에서 이제 저점이 나왔고 이 저점에서 화살표 나와서 급등한 것처럼 이 저점이 화살표 나와서 앞으로 급등할 수 있는 모멘텀이 저에게 파악이 되었고 지금 현재 재료적인 부분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 그리고 기본적 분석적인 부분 모두 다 분석이 끝났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주식을 하면서 저는 여러 번의 기회가 좀 온다라고 믿고 있어요. 제가 941생이라고 적어놓은 건요.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겪고 겨우 살아난 것을 이루는 말을 941생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기회가 저는 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요. 주식을 하면서 깡통 여러 번 좀 차봤습니다. 깡통 진짜 15년 동안 주식을 하면서 너무 많이 차봤기 때문에 기회가 와도 기회인지 몰랐어요. 이 15년 동안 주식을 하면서 제가 정말 깨달은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제가 여기 이렇게 적어놨어요. 매수하면 떨어지고 매도하면 올라가는 주식 투자는 이제는 끝내야 할 때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 항상 주식 투자할 때마다 제가 되새기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적어놓은 이 941생이라는 단어처럼 앞으로 기회를 좀 잡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딱 선착순만 받을게요. 신청하시는 방법은 010-8674-8841번으로 저에게 기회라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941생이 필요하신 분한테는 제가 도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정말 간절하신 분들만 신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하신 분들한테는 제가 정말 도움을 많이 드리고 싶어요. 그런 분들만 이끌어 가고 싶고. 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